자, 24번. 첫 번째 문제 역시 정독을 한번 해 보시죠. Having sequenced the human genome in 2003 나왔어요. 어떻게? 자, sequence가 뜻이 뭐죠? 이게 순서라는 뜻 가지고 있으니까, 예. 네, 그 인간의 게놈, 그 유전자 얘기하고 있는 거네. 2003년도에 그 인간 게놈 유전자의 순서가 어떻게? 이제 그 밝혀진 거죠? 그래서 어디? 미국의 Department of Energy, 그러니까 에너지 부서가 이제 taking a step toward, 자, take a step. 어떤 수준을 받고 있는데, 어떠한 수준을 받고 있냐면, understanding that data.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이해하는 그런 수준을 받고 있다. 그게 바로 뭐냐면, genome annotation 이라는 거예요. 아, 이 annotation 이라는 거는 이제 주석이라는 뜻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전자 주석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 봤어요. 역시 소재가 좀 제시가 됐고, 주제가 뭔지는 잘 모르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이러한 주석은 this annotation is key, 핵심입니다. 뭐 하는 데 있어서 to being able to utilize the identified sequences. 아, 그러니까 이제 그 뭐라 그럴까? 확인된 그 유전자, 그거를 뭐할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핵심이다. 그래서 얘가 would merely be meaningless data without it. 꼭그 말은 뭡니까? 이거 없으면은 그냥 의미 없는 데이터가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 annotation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네요. 오케이.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어떻게든 주제를 좀 찾아야 되니까 결국 이 짧은 한 단락의 주제는 뭐냐? 인간의 그 게놈에 연결된 주석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구나. 이거 없으면은 뭐 유전자 지도 만들어도 소용이 없구나. 뭐 이런 지금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용감하게 일단 벗이 없으니까 마지막 문제 한번 가보는 거예요. In this way. 아, 이거 좀 이것 때문에 봐야겠는데. 이러한 방식으로 gene annotation blank 라고 나왔습니다. 일단 도전. 이 디스가 뭔지 모르겠는데. A에 range, relevance to data that would otherwise be useless. 아, 빌려줍니다. 뭐를요? relevance. relevance가 뭐죠? 예, 관련성 혹은 타당성이라는 뜻 가지고 있는데, 어떤 타당성을 부여합니다. 어디에? 자료에. 근데 이 자료가 would otherwise be useless. 어떤 다른 점에서는 쓸모없을 수 있는 그러한 자료의 타당성을 부여합니다. 방금 읽었던 내용에 대한 거의 패러프레이즈 표현이었죠. 그러니까 이건 정답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B는 must follow a precise set of instructions in order to be valid. 이게 유효하려면은 정확한 어떤 그 순서를 따라야 된다. precise. 정확한 지시를 따라야 된다. precise. 요거는 일단은 지금 두 문장 본 거에서 없었던 것 같은데? 이세 문장 본 거에서? 그죠? instruction도 마찬가지. C는? 자, 유전자 주석은 나타낸대요. 또 다른 장애를 나타낸대요. to analyzing genomic information 이라고 되어있네요. 아, 그 게놈 정보 분석하는데 또 다른 장애물 제시한다. 이거는 말 그대로 그 말이 안 되네. 왜요? 자, 일단 지금 이 genome annotation에 대해서 자, 심플하게 플러스에 마이너스에요. genome annotation 플러스죠. 아프타클 플러스에 마이너스에요. 마이너스에요. 그렇게 하면 돼. 이렇게 기본적으로는 그러면 D는 어떻습니까? 자, 이러한 방식으로 게놈에 대한 주석은 provide 제공하는데 대안의 방식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뭐를요? Sequencing the human genome. 아, 그러니까 인간 게놈 그 순서를 밝히는 또 다른 방법을 제시한답니다. 자, 이놈은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 내용하고 전혀 다른 새로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왜? 이 밝혀진 거에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genome annotation 이쪽으로 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대안을 제시한다라고 했으니까 정답되지 않겠다.
그러면 답은 A죠. 오케이? 됐어요? 네. 그래서 지금 다 안 봤지만은 정답을 출연하는 데는 별로 의미가 별로 뭐 어려움이 좀 없었고. 자, 그러면 우리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주제 문장을 보셨죠? 보셨으면 이게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이런 느낌을 챙기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초이스를 제시된 것도 긍정일 수가 있고 부정일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섞어내면 돼요. 당연히 긍정과 부정과 중립적인 내용이 나오겠죠. 오케이? 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클리어?